안녕하세요, 네크입니다. 오늘은 카라풀 유튜버 구독자 순위를 알아볼 건데 이런 분들은 제외했다는 점 알아주세요. 10위는 카팡님으로 구독자는 5.89천명입니다. 주로 쇼츠에 랜전 영상을 올리시는데 그중 하나는 조회수 55만 회입니다. 닥터파운드님의 구독자는 6.83천명이고 주로 쇼츠보다는 가로 영상을 많이 올리십니다. 카트리뷰나 쿠폰, 건전지 등을 주 콘텐츠로 하십니다. 그중 하나는 조회수 3.6만회를 기록했습니다. 8위는 럼필모님으로 구독자는 7.52천명입니다. 전 팀GP와 락스의 감독이며 KRPL 개인전 선수로도 출전하셨던 분이십니다. 사실 유튜브 영상은 가끔만 올리시는데 그렇다고 빼기엔 애매해서 격넣었습니다. 딩굴렴님은 구독자가 7.69천명인데요. 주로 쇼츠를 올리시는데 조회수가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도 나오십니다. 가로 영상은 거의 안 올리시고 라이브도 최근엔 안 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나리님의 구독자는 8.74천명이십니다. 브롤도 올리시지만 카라풀이 대부분이고 카트리뷰 같은 걸 많이 올리시는데 쇼츠에는 브롤을 많이 올리십니다. 기기환님은 구독자 2.82만명이신데 콘텐츠는 카트리뷰도 올리시지만 이런 것도 올리십니다. 램공님의 구독자는 3.08만명인데 KRPL 준우승과 KLC 그랑프리를 우승하셨던 분이십니다. 콘텐츠는 최근엔 카트리뷰를 올리셨는데 가끔 이런 것도 올리십니다. 루밍밍님의 구독자는 4.13만명으로 순위권 중 유일한 여성 유튜버십니다. 쇼츠에는 냉겜 장면을 많이 올리시고 가로 영상은 대부분 리뷰가 차지합니다. 쇼츠 영상 중 조회수 300만도 있습니다. 제왕님의 구독자는 14.5만명으로 순위권 중 유일한 실버버튼이십니다. 카트리뷰도 올리시지만 아이템전도 많이 올리시고 그 외에 콘텐츠들도 많이 올리십니다. TMI로는 유튜브를 15년 이상 하셨습니다. 1위는 런밍기님으로 구독자 23.6만명이십니다. 카라풀의 거의 모든 대회에 다 참가하셨고 콘텐츠는 카트리뷰나 탐택, 집주인을 이겨라 등 여러가지를 하십니다. 이렇게 카라풀 유튜버 구독자 순위를 알아봤는데 제가 모르는 유튜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